박찬대 최고가 저와 똑같은 판넬을 만들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로이터 통신입니다.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200달러 핸드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망신을 시켜도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보도가 나오게 망신을 시키는 겁니까? 미국의 주간 타임즈는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저 더 나왔죠? 스페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스페인에서 온갖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스페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니티 페어 스페인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 영부인의 디올백 선물이 비난을 불러일으키다라고 스페인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일본까지 왔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일본에서는 일본 주간 후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권력병에 취한다. 그래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더니 지금 그와 똑같은 권력병에 취해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동안 1년 내내 몇 번이나 순방 예산 두배 넘게 만들어서 후화찬란한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망신. 외국에서 온 우리 교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대우받는 느낌이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아,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하며 대우를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쳐다보는 눈이 다르답니다.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벌리는지, 이제 대통령 부인 디올백 명품 관련해서는 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개입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해서 인사를 개입하는 것을 듣고,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하고요. 그동안 그 비싼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팔찌, 모든 것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다시 돌려주었는지도 모두 다 낱낱이 해야 되고요. 이제 국정에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